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안녕하세요, 휴입니다. 자, 오늘은 3-40만원대 사무용 의자 중에서 정말 만족을 했었고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고 했던 브랜드 센타르 브랜드의 새로운 사무용 의자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 의자는 제가 저번에 리뷰했었던 T시리즈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며 기존에 아셨던 부분을 좀 더 보완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T시리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메쉬 소재가 T에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풀 메쉬 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풀 메쉬 소재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 있지만 풀 메쉬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기존 T시리즈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앉았을 때 착장감도 달라졌는지, T에어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지 하나씩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기존 T시리즈와 T에어 둘 다 가져왔습니다. 먼저 기존 T시리즈의 경우 컬러도 3가지, 프레임 컬러도 화이트 블랙으로 나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했지만 이번 T에어는 딱 블랙 컬러 하나만 있습니다. 뭐 추후에 다른 컬러가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매 시 본인 키에 맞는 중심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의자를 딱 처음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게끔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본인 키에 맞게끔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둘 다 동일합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안으로 그냥 쓱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하나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3가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등받이 좌판 메쉬 소재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차이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존 T시리즈에는 WTM 220 메쉬가 사용이 되었고 이번 T에어는 더 강한 장력의 WT 260 메쉬가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자세히 흐트러짐도 방지해주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체감이 될까 해서 제가 여러 번 꽤 만져보고 앉아봤는데 손으로 느껴지는 촉감이나 부드러움도 확실히 달랐고 T에어 메쉬가 그 아주 미세한 솜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더 느껴져서 더 부드러웠고 미끄럼 방지도 일부러 계속 등을 등받이 비벼서 마찰력을 테스트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더 부드러운 촉감이지만 마찰력은 더 강했습니다. 즉 정말 옷이 밀리는 느낌 자체가 꽤 다릅니다. 확실히 기존 T시리즈는 엄청 부드럽게 밀리는데 T에어는 딱 마찰력이 있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팔걸이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T시리즈 팔걸이는 사각 모양의 팔걸이 힘을 지탱하는 구조가 하단에 있었지만 이번 T에어 팔걸이는 2cm 정도 더 넓어진 와이드 팔걸이가 적용이 되었고 끈 라인 쪽을 좀 더 둥글게 처리해 팔을 올렸을 때 훨씬 편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쿠션감이 기존 T시리즈보다 훨씬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인 거라 제가 그동안 팔걸이 쿠션감이 좋다고 했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T시리즈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T시리즈는 워낙 좀 딱딱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팔걸이 구조 자체를 이번에는 조금 변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팔걸이 움직임이 위에서 조절이 되고 아래쪽 프레임과 그대로 이어져 프레임 휘어짐 예방, 수평 문제까지도 좀 더 개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팔걸이 움직임이었는데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은 단계별로 되지만 앞뒤 조절은 스냅 없이 프리스탑으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서 훨씬 더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건 보통 명품 의자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다만 기존 T시리즈에서 가능했던 좌우 이동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프레임 각도를 보시면 기존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구조라 팔을 올려 놓았을 때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기존 T시리즈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했었던 바로 풀 메쉬 소재 의자 그 부분이 이번에 T에어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윈텍스사의 원단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통 좌판 앞쪽에 프레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의자의 경우 좌판 앞쪽은 아예 프레임이 없었고 그냥 메쉬 소재로만 되어 있어서 오금 쪽이랑 허벅지 쪽에 압박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능과 스펙들은 기존 T시리즈와 전부 다 동일합니다. 60mm 무선 우레탄 바퀴, 클래스 4 가스 실린더가 사용이 되었고 좌측 레버를 통해 좌판 깊이 조절, 게이밍 의자에서나 가능한 4단계 틸팅 각도 고정, T시리즈에서도 강조했던 스마트 럼버핏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무용 의자에 많이 적용되는 판 형태 요추 지지대보다 이렇게 등받이 곡선 자체를 조절해주는 게 훨씬 더 편했고 이게 좀 더 내 몸에 맞게 핏감이 딱 조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 판 형태 요추 지지대만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휠 베이스가 지금 보시면 다른데 추가 옵션으로 알루미늄 휠 베이스로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보면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높이 조절은 가능했고요. 헤드레스트 위치는 뭐 당연히 잠깐 쉴 때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쿠션감은 딱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딱딱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리고 기존에는 팔걸이, 헤드레스트가 조립된 상태로 배송이 되었고 그러면서 배송 중 파손, 프레임 휘어짐,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겨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조립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하며 박스 또한 기존 황색 박스보다 약 2배 정도 강한 박스로 변경이 되어 그동안 소비자가 불만으로 얘기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해 개선한 부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팔걸이 조립 자체는 반대로 뒤집어서 조립을 하다보니 조금 불편했고 헤드레스트 조립은 등받이 결착 후 나사를 조이는 방식인데 이게 꽉 결착을 해야 나사가 조여지니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자에 대한 사용 후기를 얘기해보자면 일단 이번에 T에어 제품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센타르 의자 중에서는 현재 가장 높은 가격인 398,000원이었고 가성비 의자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가격이기는 했습니다. 거의 40만원대라.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30에서 40만원대 사이에 있는 사무용 의자 중에서는 제 기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편하다고 생각이 되고 스마트 럼버핏만큼은 정말 만족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에 소재와 팔걸이 부분까지 업그레이드 되었고 게이밍 의자에서나 가능한 4단계 틸팅 각도 고정도 있다 보니 사무용 의자와 게이밍 의자의 장점을 반반 섞은 느낌이라 딱 40만원대 아래로 풀 메쉬 소재 의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딱 기본기는 다 갖춘 사무용 의자입니다. 실제로 센터를 의자를 앉아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편하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점,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종종 언급되고 있는 품질 이슈, QC 마감 이슈가 발견되기는 하는데 개체 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번에 개선된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개선하고 있다고 하며 혹시라도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짐없이 전부 무상으로 교환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AS 대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품질 보증도 2년에 포토 리뷰를 작성을 하면 3년이니 뭐 이 정도면 괜찮고요. 보니까 이번에 G2 시리즈도 출시를 했던데 디자인이 약간 에르고 휴먼이랑 비슷했습니다.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